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슬라이드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미끄럼을 탑니다. 다른 공간에선 구름다리를 건너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모래 놀이터에선 모래집을 만들고 속급 장난도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전국 1호로 만든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실내 곳곳에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장치를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곳이 없어요. 칠레형 공공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죠. 평일에만 하루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예약제에다 인원 제한이 있어 주말에는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 사용료가 무료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놀이터가 좀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곳에서 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같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경기지역에서 올해부터 하나둘 짓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도 지역주민에 한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 차원에서 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놀이 본성을 이해하는 놀이터 디자인에 의해서 좀 설계가 되고 또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는 놀이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실내 놀이터가 많이 확충돼서 미세먼지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즘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